굿모닝. 안녕하세요. 네. 오늘 8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근데 제가 사는 강원도 삼척언덕은 아침에 비가 오네요. 동녘 하늘에 여명도 보이고 해가 뜰듯 하면서도 구름이 쌓여 있으면서 지나가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일기가 안정치 못해서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갑자기 밝아지고 태풍 지나서 날씨가 좀 변덕을 많이 부리네요. 네. 그러나 월요일 아침 또 아침은 밝아왔습니다. 네. 북쪽 하늘도 흐뜨흐뜨 그려 있고, 동남쪽 하늘도 흐려져 있네요. 해가 뜨는 지점인 제가 항상 좋아하는 해 뜨는 지점. 네. 혹시 해가 올라올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오늘 월요일 아침 이렇게 회색 구름이 덮여 있어가지고 일출은 또안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우리 월요일 멋진 출발을 해야죠. 네. 원래대로 있던 날 월요일입니다. 오늘 멋진 월요일 출발하시고 8월도 벌써 14일, 내일은 8.15 광복 기념일이네요. 어제 일요일 날 8.15 광복 기념 예배를 받습니다. 남북통일 여명 염원하는 기도도 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국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을 어제 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 동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저는 6시 30분에 라이브 방송으로 시가 있는 이야기마당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놀러 오세요. 네, 오늘도 일출은 없는 월요일 아침을 찍어봅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항상 비치는 7번 국도, 네, 남쪽 하늘입니다. 여기도 날씨는 흐려서 역시 오늘 일출은 구경하기 어렵겠네요. 날씨가 푹 변하네요. 네, 그래도 오늘 원래 월요일 아침이니까 우리 다 같이 힘찬 출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강원도 삼척언덕 허니용우서 허니할매입니다. Thank you so much. Next time, bye bye.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